안녕하세요. 환희의 비결식당입니다. 오늘 요리는 몽골리안 비계예요. 제너럴 소스 치킨, 스위트 서브커 더불어 매우 유명한 아메리칸, 차이니즈 푸드 중 하나이죠. 몽골이면 양국이 아닌가? 몽골리안 버터 이런 거. 뭐 음식들이 다 그렇듯 컨셉이죠. 사실 제너럴 소스 치킨도 좌 장군이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여튼 간단하고 또 맛있습니다. 그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또 탑샷입니다. 네, 이 방식이 특혜미라 편하긴 하네요. 게다가 발음 문제도 덜하고요. 사실 이 요리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먼저 쪽파 쓱쓱 썰어줍니다. 마늘, 생강, 빵, 그리고 이건 두치예요. 흔히 블랙빈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다져줍니다. 네, 필수품 아니니까 없으면 빼도 돼요. 이건 고기. 직접 만든 숙성육이에요. 생추를 발라서 웨이트에이징을 했어요. 슥슥 썰어줍니다. 채끝이라던가 탈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싼 고기는 되도록 얇게 썰어주세요. 안 그러면 좀 시기거든요. 고기가 좀 두꺼우면은 이렇게 칼집을 낸 후 두들겨주고 칼로 펴준 후 이렇게 썰어주면 감쪽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녹말가루 넣고 잘 섞어줍니다. 환희님 밑간 안 하시나요?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섞였으면 소스. 설탕. 청주. 간장. 굴소스 약. 그리고 로추도 조금 넣습니다. 아주 조금. 그리고 후추 조금. 섞어준 후 맛을 보면 이 맛은 단짠. 네, 조금 달아야 합니다. 그럼 소스 만들기 끝. 네, 여기서 잠깐 밑간 안 하시나요? 네, 쇠고기는 다른 고기와 달리 고기 자체에 간이 좀 있어요. 물론 스테이크는 밑간을 세게 해서 굽긴 해요. 근데 이건 바짝 익힌 후에 소스를 한 번 더 못 가네요. 네, 그래서 밑간을 하면 음식이 좀 짜게 납니다. 그래도 밑간을 꼭 해야겠다. 그럼 볶음용 소스를 싱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이 두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두치와 뿌꾸에서 나오는 바로 그 두치입니다. 농담이에요. 이건 발효시킨 검정콩이에요. 먼저 콩을 삶은 후에 연잎이라던가 즙을 덮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요. 청국장처럼. 그럼 구리구리한 냄새와 함께 곰팡이가 덮이게 됩니다. 그럼 이걸 물을 잘 씻어가지고 채반에 올려요. 그리고 소금을 버무려가지고 2차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두치가 완성이 되죠. 근데 재밌는 점은 검정콩이 아닌 황두, 즉 메주콩으로도 두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햇빛을 보여주면은
갈변 현상이 일어나면서 검게 변하거든요. 잘라보면은 속까지 시꺼매요. 그 우리나라의 청국장처럼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긴 해요. 근데 가열하면은 그 악취가 사라져요. 그리고 감칠맛만 남습니다. 아, 화리님 두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걸 쓰면 됩니다. 블랙빈 소스. 두치를 깬 다음에 끓여가지고 짜는 게 바로 이 소스예요. 뭐 이게 없으면은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아, 참고로 이 두치는 필수가 아닙니다. 근데 간장하고 굴소스, 설탕 이렇게 맛을 내도 돼요. 네, 그 다음에는 고기를 익혀줄 거예요. 먼저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고기를 올려서 노릇하게 익혀줍니다. 어? 환희님 왜 코팅팬을 써요? 네, 전분이 들어간 재료는 코팅팬을 쓴 편이 깔끔해요. 국자를 험악하게 쓴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 참고로 고기는 바짝 익혀주는 편이 좋습니다. 팬 꺼지. 다시 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쪽파신 부분, 마늘, 생강, 고추, 고추 볶아주고 소스를 넣습니다. 이렇게 담아주면 냉동이고 완성. 네, 정말 쉽죠? 볶는 건 순간이거든요.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표면에 단짠 소스. 소스를 쫙 둘러주면은 순간적으로 스팀이 생기잖아요. 그게 고기를 찌듯이 익혀줘요. 그래서 바짝 익혔음에도 질기지 않아요. 헤이 허니, 몽골리아 미프는 프라이드 라이스랑 먹어야지. 그래야 오리지널 아메리칸 스타일이거든. 뭐래. 네, 그리고 황주도 한 잔. 자, 이렇게 식사 끝. 네, 디테일하게 보여줘서 그렇지 정말 쉬워요. 고기를 초벌로 튀기듯 익혀내고 향신료를 볶다가 소스를 두르고 고기랑 쪽파놓고 척척척 다 섞었다 싶으면 지체 없이 접시에 척. 아, 그리고 밑간을 안 한 이유가 있는데 고기에 마른 전분을 입혔잖아요. 그리고 고기 자체에 수분이 있죠. 이거 튀기면은 표면에 튀김옷이 입혀지겠죠. 근데 소스랑 같이 볶아내면은 이 튀김옷이 소스를 쫙 빨아들여요. 잘 보시면은 액체향이 은근 많아요. 근데 아래 깐 소스가 없어요. 왜냐면 튀김옷이 소스를 흡수했으니까. 네, 그래서 밑간을 안 했음에도 간이 딱 맞습니다. 물론 두치가 좀 짜긴 해요. 근데 이것도 쪽파가 섞이게 되면은 그 짠맛이 중화돼요. 오히려 맛에 악센트를 주죠. 네,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정말 쉽고 누구나 좋아하는 단짠이에요. 근데 이 음식은 종이 상자에 담아 먹어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드 라이스도 준비하고 스프링롤도 튀겨가지고 같이 담고.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아메리카 스타일.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굿! 또!